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범하지 않은 영상들이 많았습니다. 유모와 조모에 모아봤습니다. 회의실에 내려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. 그래 물어봤더니 오늘 당에서 회의를 한대. 그래서 또 쫓아왔어요. 쫓아왔더니 또 아까 저기 올라갔더니 의장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안에 또 들어갔더니 또 안 계셔요. 그래서 또 그 내려왔습니다. 간단한 것 같지만은 집중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석 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. 이 당에서 저를 보고 연구원장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탁월한 무슨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이 어려울 때 저희 그 향후에 당의 부회장을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번호가 표시가 돼요. 이 번호로 좀 컬링이 되고요. 지금 음성 인식을 봐요. 예.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. 예, 저희 자체 연구소에서. 예. 지금 그 실내 그 백미러에 룸미러. 룸미러라고 합니다. 룸미러에다가 장치를 해가지고. 지금 이 친구가 긴장이 돼서 고객님이 응답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. 잠깐 죄송합니다. 민나가 이 대표 어민 있잖아요.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이 논의 자체를 이렇게 봉쇄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저 이 국회가 정말 한두 사람이 또 바깥에 와서 이렇게 점령해 버리면은 아무런 저 진행을 못 한다는 이것을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뭐 저 사대입법 하면서 야 이거 국회가 그냥 막으면 되는구나 굉장히 개탄을 했습니다. 작년에 그런 상황 보면서 아 한나라당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헌정질서 유지했던 그런 분들 속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. 민주노동당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데 꼭 나도 발언하게 만들어. 아니, 제가 얘기를 하다가 본심을 얘기해서 그런데